연습 같이 합니다. 오늘은 먼저 풋볼을 읽어줄게요. 용차.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죠? 또 넘었죠? 마트를 모두 썼어요. 마태복음 2장. 마트는 일을 잘했어요. 또 마트는 자신을 원하는 돈을 모두 가졌어요. 마트는 나라의 남치는 돈을 걷는 저 강아지 왜 그러죠? 따라따라따라따라 이거 너무 빨리 긁지마. 자신이 원하는 돈을 모두 가져갔어. 마트는 바치는 돈을 걷는 세대의 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트는 행복하지 않았어. 나라의 바치는 돈을 걸을 때 나라의 진짜로 내요. 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는 돈을 가로채웠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보셨어요. 내게로 와서 나를 위해 일하라.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을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요.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면 마태가 자신도 행복하지 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좀 봐.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이 따르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므로 외국인이 잡던 어부들인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 야고보가 요한 형제 따라갔어요. 빌립과 볼라도메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도마와 아들 아디도 요번에 시몬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뱀 안에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나랑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곧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 더 세지다가 불어왔어요. 배가 물 위에서 아래 위로 막 흔들었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지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해줬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 물속에 빠져나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과 파도를 향해 응연을 썼어요. 그만 멈춰라. 바람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가 멈췄어요. 배도 아래 위에 막고 흔들었던 것이 멈췄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어요. 하느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